안녕하세요, 서클입니다. 네, 오늘은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린 거첫 번째죠. 이때까지 카메라 관제에서 이런 걸 못했습니다. 일단 닦기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닦기접기고요. 제가 이거 목량당에서 지어본 닦기입니다. 이거 다 벌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풀었고요. 안에 저탁기 2단이라서 이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종이가 있죠. 이렇게 A4 지용지입니다. A4 지용지. 네, 이거 쓴 것을 쓰면 더 좋겠죠. 안 쓴 것을 쓰면 에포지 용지가 좀 비싸니까 그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네, 일단 이렇게 반으로 접고요. 이것도 있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네, 딱지에 올라 이렇게 그냥 끼우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에 만든 것처럼 이렇게 끼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두 개를 놔두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네. 네, 이런 모양으로 놔두고요. 네,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쉽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네, 이렇게 큰 포장처럼 됐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다음 앞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쪽을 이 아래 네,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그러고요. 안에 그냥 끼우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안에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이고, 한번 접어서 편 거라 좀 딱지가 이상합니다. 네, 이러면 딱지가 완성되고요. 2단 합체. 그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 안으로 넣던가 아니면 그런 것처럼 뺏어서 이렇게 끼우는 거. 근데 저는 안에 넣는 게 더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걸로 목량당에서 다 땄어요. 네, 일단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구멍,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딱지가 나와주는 구멍이 또 생깁니다. 하셔서, 이렇게 끼워주시면요. 자. 그러면, 딱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딱지가 납작할수록 잘 됩니다.
일단 바퀴를 완성했고요. 이상 딱지를 만드는 공략이었습니다.